광주 북구에 위치해 있는 한 공부방이 화제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이라 불리는 이 작은 공부방에는 10대 청소년이 아니라 30대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힘을 합쳐 작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 공부방.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노란색 공부방은 장애인 교육원입니다. 뇌병변 장애인부터 지적장애인까지 마땅히 배움의 공간을 찾기 어려웠던 이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였습니다. 이 5평 남짓한 공부방이 만들어지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장애인의 편견에 막혀 자립의 기회는 물론 의지마저 잃고 있었던 그들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습니다. 오늘의 교재는 시 망자의 노래. 시를 읽고 의견을 나누던 학생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생각나 열을 올리기도 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지체장애 1급 신철인 씨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바로 대중강좌입니다. 인문학 수업과 역사 수업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수화나 어떤 보조기기도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갑니다. 후원의 손길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공부방은 여느 교실 못지않게 배움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주변의 의심과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도전하는 꿈꾸는 사람들. 몸에는 장애가 있어도 배움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